방 침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가방을 잘 사지 않아요. 뭔가 그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가방들로 사계절 내내 돌려입기 하듯이 메고 다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이 다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저도 제가 어디다가 뭘 넣었는지 기억이 좀 안 나서 하나씩 꺼내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가방부터? 이건 제가 제일 최근에 받은 가방인데요. 색깔이 귀엽죠? 짜잔! 저의 아이패드입니다. 뭔가 필요할까 싶어서 안 사고 있다가 진짜 사람들이 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정말 좋아요. 하니! 제가 이걸로 왓챠랑 넷플릭스도 보고 이렇게 펜으로 적으면서 일도 하고 악보도 보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골라볼까? 이걸로 해볼게요. 많은 역사를 함께한 가방이에요. 제가 10대 때부터 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착 가방이고요. 자, 이 안에는 저의 모든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프로폴리스 필름이고요. 이거는 제가 친구들 만나면은 밥 먹고 하나씩 주려고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효소, 이거는 마우스 스프레이, 이거는 비타민 캡슐. 약간 그 민트 사탕 같이 먹는 건데 진짜 맛없어요. 근데 효과가 확실해요. 지금 먹어볼까?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 종합 비타민 팩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22살의 파우치랄까요? 이거는 포니테일 제품이고요. 여름에 딱 이렇게 매주면 예쁘니까. 이거는 제가 기억나요. 뭐 넣었는지. 나레 모카 메오 오바 와레트 코 기니와 감백 나 큐큐쿠노 아이돌 최애 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곧 시즌 2를 앞두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매면은 귀여운 그런 가방입니다. 제가 가방 안에서 물건이 굴러다니는 걸 진짜 싫어해서 파우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요새 잘 바르는 립 제품이랑 여드름 패치, 거울, 립밤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안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디오디너리의 립밤입니다. 디오디너리가 스킨케어 브랜드로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디오디너리의 약간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제품에다가 들어있는 성분을 그대로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스쿠알란 아미노에시즈 립밤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 그대로 스쿠알란이랑 아미노산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립밤입니다. 이게 연구소에서 만든 립밤이라서 그런지 제형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많이 짜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꾸덕한 립밤이 아니라 가벼운 세럼 바르는 느낌이에요. 립스틱 바른 위에다가도 이렇게 글로우 효과 내주기 되게 좋거든요. 너무 가까이서 찍고 계신 거 아니에요? 큐티클에다가도 하고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팔꿈치에도. 사실 입술도 똑같이 내 피부잖아요. 근데 왠지 따로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입술이 피부보다 수분을 훨씬 빨리 잃어버린대요. 스쿠알란 아미노산 성분이 천연보습 성분이어가지고 입술에 이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 이렇게 파우치에 한꺼번에 와라락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다음은 요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삿포로 갔을 때 유용하게 멜 수 있을 것 같아서 쿠르츠에서 중고로 산 포터 힙색이거든요. 저의 핸드폰과 이어폰 파우치입니다. 저는 이어폰도 파우치 안에다가 넣어 다녀요. 굴러다니는 거 싫으니까요. 원래는 제가 에어팟이 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한쪽을. 저는 진짜 줄이어폰 훨씬 강추예요. 왜냐하면 얘는 충전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들으려면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전초 작업이 좀 길어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요새 잘 듣는 노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 15% 쓰고 있고요. 케이스는 글로니입니다. 여름이랑 잘 어울리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인데 니히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아직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신상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저의 지갑이 있습니다. 짜란! 이렇게 카드 수납 공간 있고 그 호주 동전인데 제 행운의 부적이라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혹시 모를 현금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핑크색 빈티지 가방. 이거는 제가 후르츠에서 중고로 산 가방인데요. 이 안에는 여름에 요새 쓰는 향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구찌 향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계절용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 가방을 한번 볼까요? 기준에서 최근에 나온 가방인데 그 사이드백으로 매기 되게 좋아요. 짐이 너무 많다 하면은 같이 이렇게 매주면은 무난한 색깔이라 좋더라고요. 짠! 이거는 절프 에비뉴라는 브랜드에서 산 파우치입니다. 이 안에는요? 밖에 나가 있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는데 뭐 먹을 게 없으면은 진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용으로 누룽지를 챙겨 다니고 그리고 이 가방은 스탠드 오일입니다. 굉장히 아이시아이시한 컬러가 제가 들고 다니는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밖에 갖고 나가면은 뭔가 쓸 일이 생겨요. 이 빨간색 가방은 양쪽에 리본이 포인트인 이런 숄더백. 이 안에는 저의 필름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이카의 Z2X.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 같은 오르선드 아이리스 에코백입니다. 또 빠지면 섭섭한 저의 물통이 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운동하냐? 왜 물을 싸들고 다니냐? 안 무겁냐? 근데 제가 밖에서 물을 잘 못 먹어요. 예민해가지고 집에 있는 물만 이렇게 싸들고 다니거든요. 싸들고 다니면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저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짜라잔! 이거는 수진미야 전시했을 때 한정판으로 판매했었던 가방인데 제가 딱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보았습니다. 또 파우치가 있어요. 저의 캠코더입니다. 소니에서 산 캠코더고요. 원래 캐논 캠코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무거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만했습니다. 이게 훨씬 가볍고 이렇게 활동성이 좋달까? 벌써 마지막 가방인데요. 옛날에 아모멘토에서 샀었던 추억의 양털 가방입니다. 이 안에는 선글라스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페이버릿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프로젝트 프로덕트 선글라스입니다. 지금 써볼게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 소개를 다 마쳐보았습니다. 재밌으셨는지요? 디오디너리 립밤 있잖아요. 이벤트 하거든요.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귀여운 립밤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만관부입니다. 진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